모여봐요 동물의 숲 스피카예요. 제가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만들어 보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스피카예요. 처음에는 이거 머리 없이 만들었었거든요. 머리가 없어도 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도 머리가 원래 있으니까 머리까지 만들어 봤고, 요런 색깔, 여기 아이섀도우 같은 요런 색깔실이 좀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스피커는 전부 다 수세미실로 만들었어요. 여기 입만 빼고, 여기 입만 빼고는 다 수세미실이라서 색깔이 좀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약간 민트 색상인데, 머리에도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서 그냥 요 민트 색상으로 여기 다 머리까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색깔로 다 구입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따가 하면서 일단 다 다시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얼굴 떠볼게요. 코바늘은 6코바늘이에요. 매직링 해주시고, 사슬 3번, 요거 사슬 3번 한 기둥코 포함해서 한 개긴뜨기가 총 12개예요. 사슬 기둥코 해줬으니까 한 개긴뜨기는 총 11번만 더 해주시면 돼요. 해주셨으면 기둥코 끝에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꼬리실은 잡아당겨 주시고요. 이제 2단 사슬 3개 같은 코에 한 개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한 개긴뜨기 2개, 각 코마다 한 개긴뜨기 2개씩 끝까지 떠주세요. 2단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3단 사슬 3개, 다음 코에 한 개긴뜨기 2번, 다음 코에 한 개긴뜨기 1번, 다음 코에 한 개긴뜨기 2번, 한 개긴뜨기 하나 둘 하나 둘 끝까지 쭉 떠주세요. 3단 끝까지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4단 사슬 3개, 다음 코에 한 개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긴뜨기 2개, 다음 코에 한 개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한 개긴뜨기 2개, 한 개긴뜨기 하나 하나 둘 끝까지 떠주세요. 4단까지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이제 5단 뜰게요. 이제 5단에서는 스피커 얼굴이 나타날 거라서 여기서는 좀 천천히 뜰게요. 잘 따라해 주세요. 이제 사슬 하나, 같은 코에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2번,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한번.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번.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한번.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2번.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두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두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2번.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2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긴뜨기 1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2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긴뜨기 1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2번.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2번.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두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도 두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 2번. 다음 코에 두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 긴뜨기 2번. 이제 나머지 네 코 남았거든요. 네 코에는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코눌림 없이 그냥 각 코에 하나씩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빼뜨기로 연결. 이제 줄이기 들어갈게요. 사슬 하나, 여기 첫 코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는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다음 코는 두길긴뜨기.
다음 코는 두개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두개긴뜨기. 다음 코도 두개긴뜨기. 다음 코도 두개긴뜨기. 다음 코는 한개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한개긴뜨기. 다음 코도 한개긴뜨기. 다음 코도 한개긴뜨기. 다음 코는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긴뜨기. 다음 코도 긴뜨기. 다음 코도 긴뜨기. 다음 코는 짧은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다음 코는 짧은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다음 코는 짧은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긴뜨기. 다음 코도 긴뜨기. 다음 코도 긴뜨기. 다음 코는 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한개긴뜨기. 다음 코도 한개긴뜨기. 다음 코도 한개긴뜨기. 다음 코는 한개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두개긴뜨기. 다음 코도 두개긴뜨기. 다음 코도 두개긴뜨기. 다음 코는 두개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는 두개긴뜨기. 다음 코는 한개긴뜨기. 다음 코도 한개긴뜨기. 다음 코는 긴뜨기, 모아뜨기. 이제 나머지 네 코는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이제 빼뜨기. 사슬 3개. 다음 코에 한개긴뜨기. 다음 코에는 한개긴뜨기, 모아뜨기. 다음 코에 한개긴뜨기. 다음 코에도 한개긴뜨기. 다음 코에 한개긴뜨기, 모아뜨기. 한개긴뜨기 하나하나, 그리고 모아뜨기 하나, 이렇게 끝까지 쭉 떠주세요. 끝까지 다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뜨고, 눈, 코, 머리, 귀다 달아줄게요. 코 만들어 볼게요. 코는 원래 수세미실이 얇아서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요런 실로 하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수세미실
요거 약간 핑크빛이 도는 보라색? 그런 걸로 준비하시면 좋고요. 수세미실로 2호 바늘 준비해 주세요. 사슬 4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4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코에 짧은 뜨기를 3개 해주세요. 다음 코에 빼뜨기. 다음 코에 짧은 뜨기 3번. 다음은 여기 건너편 위쪽. 이쪽에 코가 좀 작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이쪽에 짧은 뜨기를 2번. 여기 다음 코에도 짧은 뜨기 2번. 여기 다음 코에도 짧은 뜨기 2번. 이게 코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만드는 게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좀잘 따라와서 만들어주세요. 코가 잘안 보이시더라도. 여기 빼뜨기 해주시고, 빼뜨기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약간 하트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모양이. 여기다가 이렇게 수세미실로 만드셔서, 이렇게 코 이따가 달아줄게요. 실 조금만 여유 있게 여기 한 바퀴 삥 달아줄 정도로만 해서 잘라주세요. 이제 코부터 달아줄 건데 밑면하고 윗면 헷갈리지 않게 정수리 부분에 표시 좀 해줄게요. 뒤에 보시면 여기 아까 끝맺음 아직 못한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셔서 뒤돌아 보시면은 두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두코한 부분 중앙쯤 두코를 사이를 갈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코를 달아줄게요. 요 부분의 반 밑에다가 달아줄 건데 코가 이렇게 하트 모양이잖아요. 이제 하트 모양을 달아줄 때 하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쪽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나와서 들어갈 때는 여기 제일 안쪽 들어간 부분 여기로 넣어주시고 반대편 제일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여기서 한번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요 실은 뒤로 빼줄게요. 이렇게 코 달아줬고요.
입을 연결해서 달아줄게요. 입은 검정색 아크릴실로 달아주세요. 여기 코 밑에 중앙 이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실을 빼서 여기 2단 라인 쪽으로 일직선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시옷자로 입을 만들 거예요. 3단 라인 쪽에서 시옷자 한 90도 이상, 90도 조금 더 되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 너무 짱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뒤쪽에 있는 실들 다 정리해 주세요. 눈 만들어 줄게요. 실은 수세미 실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코바늘은 2호 바늘 해주시고요. 매직링, 짧은뜨기 2번, 그 다음 긴뜨기 1번, 그 다음 한길 긴뜨기 1번, 그 다음 긴뜨기 1번, 그 다음 짧은뜨기 2번, 그 다음 긴뜨기 1번, 그 다음 한길 긴뜨기 1번, 마지막 코는 긴뜨기 1번. 이렇게 1단은 다 했고요. 여기 실 잡아 당기시고 2단은 다른 색깔로 해야 돼요. 하늘색. 여기 빼뜨기 하실 때 하늘색 실 갖고 오셔서 사슬 한번 해주시고 실은 좀 잡아당겨 주시고 여기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2번.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2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2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1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2번.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2번. 다음 코에 긴뜨기 2번. 이제 흰색으로 색깔 바꿔줄게요. 여기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면서 흰색 바꿔주세요. 흰색 실 가져오셔서 이렇게 사슬 한번 해주시고 여기 이제 실들 필요 없는 건 잘라줄게요. 파란색, 하늘색은 잘라내주셔도 돼요. 이제 3단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번.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는 한 개 긴뜨기 두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 번.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 번. 이번에는 이제 에메랄드색으로 여기 아이섀도우 한 것처럼 실을 또 바꿔줘야 돼요. 이제 여기를 그럼 마무리하지 마시고 실 이렇게 걸어와서 실 바꿔줄게요. 에메랄드 색깔 아크릴실이 없어서 핑크색으로 할게요. 여기 짧은뜨기 한번 했고 그 다음 짧은뜨기인데 실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에메랄드색 실 바꿔주시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에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 긴뜨기 두 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번. 여기 흰색 처음 한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섀도우처럼 된 부분 여기를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다음 코, 여기 다음 코로 빼뜨기로 한번 이동을 해주세요. 빼뜨기로 한번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다음 코는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고 다음 코까지도 빼뜨기 이렇게 해서 실 조금 여유있게 여기 이렇게 달아줄 수 있을 정도로만 잘라주세요. 이제 흰색 실도 여기 이렇게 달아줄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잘라주시고 여기 뒤에 실들은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묶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달아 주실 때 뒤쪽으로 빼서 같이 두 개씩 묶어 주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똑같이 눈을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 눈 위치는 코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게 잡아 주시고 4단 라인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4단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4단 라인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 위치 잘 정하셔서 이렇게 달아줄게요. 요 에메랄드색 실로는 에메랄드색 요 부분 아이섀도우 같은 요 부분만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 이제 하얀 부분 달아줄게요. 다시면서도 계속 확인을 해주세요. 모양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이렇게 눈 달아줬고요. 마지막 한쪽 눈도 달아주세요. 이제 눈 다 달아줬고요. 여기 뒤에 실은 서로 묶어주시던지 아니면 코바늘로 정리해주세요. 연한 파란색하고 진한 파란색 필요해요. 이제 연한 파란색부터 먼저 해볼게요. 사슬 4개, 코바늘은 6코바늘로 사용했어요. 여기 두 번째 코에 한 코에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할 거예요. 긴뜨기 하나 있고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두길 긴뜨기를 3개 해주세요. 하나 있고 두 개. 세 번째. 다음 코에 한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리고 빼뜨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코 한 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같은 코에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실 너무 길지 않게 잘라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만들 거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사슬 4개, 두 번째 코에다가 한 코에 긴뜨기 하나, 한 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두 개 긴뜨기를 세 번, 그리고 다음 코에 한 코에 한 길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빼뜨기 하나 그렇게 해줬었어요. 한 길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리고 빼뜨기 하나.
여기서는 삿을 안 해주셔도 되고, 각각 이렇게 연한 파란색으로 두 개, 진한 파란색으로 두 개, 귀가 두 개니까 각각 두 개씩 만들어주세요. 안쪽 면끼리 겹쳐서 약간 연한 파란색 첫 코가 여기인데요. 이거를 한 줄만 걸어주세요. 아까 여기 진한 파란색 요거 갖고 와서 실 갖고 와서 좀 잡아당겨 주시고 사슬 한번 해주시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뒤쪽 파란색 진한 파란색 쪽에는 한 줄이 잘안 걸릴 거예요. 요거 여기는 첫 번째 코만 두줄 걸어서 해주세요. 한줄 걸리면 한줄 걸어서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코도 여기 한 줄, 뒤에 진한 파란색도 한줄 걸어서 짧은뜨기를 두 번. 끝까지 짧은뜨기로 할 건데요. 맨 끝에 코 하나만 여기 첫 코처럼 짧은뜨기 한번할 거고요. 나머지 코에는 각각 짧은뜨기 두 번씩 해주시면 돼요. 다음 코도 한 줄씩 걸어서 짧은뜨기 두 번. 마지막 코한 줄씩 걸어서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 하나 해서 실 달아줄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두개 만드시면 돼요. 머리 만들어 볼게요. 수세미실 연노란색이랑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사용했는데 없으시면 두 가지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섀도우 했던 색깔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연노란색이랑 요 민트색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3호반을 사용했고요. 연노랑색부터 사슬 9개 해주세요. 여기 두 번째 코에 빼뜨기로 이동해주세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사슬 한번 해주시고, 실 달아줄 수 있을 만큼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색깔. 저는 여기 한 가닥이 약간 좀 민트
초록 색상인데 연한, 아주 연한 민트 색상이에요. 연한 민트 색상 여기 한 가닥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에메랄드 색상이거든요. 여기서 색깔이 비슷한 색이 있으시면은 여기 한번 하시고 여기 또 다른 색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애플 민트, 연한 민트 색깔 한 부분 보여드릴게요. 여기 1단에서 두 번째 코, 여기가 첫 번째 코고 여기가 두 번째 코예요. 여기 두 번째 코에서 실을 빼와야 돼요. 그래서 실 빼와서 여기서 바로 안 하고 다음 코에다 할 거예요.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또 다음번 코도 짧은뜨기. 다음번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번. 다 해주셨으면 사슬 한번 하고, 여기는 너무 많이 안 남기셔도 돼요. 꼬리실. 다음 세 번째 실 색깔 있으시면 바꾸시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코에다가 실 빼와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할 거예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 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번. 이제 나머지 코, 세코 남은 거에 각 코마다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이에요. 사슬 한번 해주시고 실 조금만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이제 4단 다시 연노랑색을 여기 3단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실 갖고 오셔서 다음 코에 여기 네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한 번. 다음 코에도 또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한 번. 마지막 코에는 긴뜨기 두 번. 사슬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조금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 다섯 번째 단의 실 다시 가져오셔서 이거 에메랄드 색으로 가져오세요.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에다가 실 갖고 오세요. 실 갖고 나오셔서 여섯 번째 코에 짧은뛰기 한번, 다음 코에 짧은뜨기 또 한 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에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 긴뜨기 또 한 번. 자, 사슬 하시고 실 조금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맨 끝단 연노랑색으로 갖고 오셔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코에 실 갖고 오셔서 다음 코 여기 짧은뜨기 한 번,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는 긴뜨기 두 번. 이렇게 사슬 하시고 실 조금만 여기 달아줄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머리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귀를 달아줄 건데요. 귀 달 자리를 표시를 해줄게요. 지금 여기 정수리 쪽에 표시했잖아요. 여기가 짧은뜨기 두 개의 한 부분이거든요. 옆에 이제 5단에 옆에 보시면 짧은뜨기가 하나 그리고 두 개 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개 한 부분의 중간 지점이나 아니면 두 개 한 부분 끝나는 지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쪽은 여기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두 개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끝나는 지점, 짧은뜨기 두 개 한 부분 끝나는 지점에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눈 위치에서 보면 약간 이쪽이 더 이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아서 이거를 약간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 하고 끝난 부분 여기에요. 저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양쪽에다 이렇게 길을 달고 여기 가운데는 또 머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가 머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표시한 부분에다가 길을 달아줄게요. 요 앞에는 이 색깔 하늘색, 뒤에는 진한 파란색으로 연결해 주세요. 이 5단 끝에다가 아까 표시해 뒀던 자리에 연결해 줄게요. 여기 실들은 빼주고 같은 자리에서 빼지 마시고
다른 자리에서 빼줘야 안에서 묶었을 때 풀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귀 안쪽 달아줬어요. 귀 안쪽에서 실끼리 묶어주시고요. 이쪽 귀도 달아주세요. 이제 귀다 달아줬고요. 머리 달아줄게요. 머리 위치는 여기 귀 가운데 이렇게 오게 한쪽 눈 위쪽으로 여기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올라가게 해서 달아주면 돼요. 여기 이제 이거 빼주시고, 여기 꼬리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꼬리실들을 뒤쪽으로 빼주시고, 좀 남는 부분만 조금 요긴 실로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로 이걸 빼서 묶어주시면, 이쪽은 뭐 굳이 연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좀 여기 위쪽 5단 끝쪽에서 꼬리실들 빼주시고 위치만 좀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실들 하나씩 빼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쪽에서. 좀 깔끔하게 좋으신 분들은 여기 실을 각각 실 색깔에 맞춰서 돗바늘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빼줬고, 이제 실들 연결해 주세요. 가까운 실들끼리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 긴 실은 돗바늘로 해서 연결해 줄게요. 연결 다 해줬고요. 뒤에 실다 정리해 주세요. 이제 뒷면 줄이기 할게요. 사슬 3개. 다음 코에 모아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모아뜨기 하나, 끝까지 쭉 반복해 주세요. 끝까지 떠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모아뜨기로 한단더 해줄게요. 사슬 두 개, 모아뜨기. 다음 코도 모아뜨기. 앞뜨기로 끝까지 해주세요. 다 해주셨으면 빼뜨기로 연결. 다시 잘라주시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시 한 줄씩 걸어서 빼고, 한 줄씩 또 걸어서 빼고, 아무 데서나 실 잡아서 묶어주시고, 실 감춰주세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스피카스 쌤이 완성했습니다.